아니 진짜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어? 야 이제 근데 우리 무슨 일 있어야만 보네. 그러니까 윤주는? 거의 다 왔대. 야! 잘 지냈어? 소녀 성녀 여전히 빠르네. 너는 여전히 늦고. 이따 까먹을 거 같으니까 본론부터 이야기할게. 대박. 야 드디어 너도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야 축하한다 윤주야. 이제 나만 남았네. 아니 만나기 시작한다고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나 소식 듣고 깜짝 놀랬다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 나 사실 걱정 많아. 아니 내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둘이 사나 싶기도 하고. 아니 둘이 되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돈이 두 배로 들더라니까.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나 이제 3년 차. 어때? 한 3년쯤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야 우리 아직 신혼이라서 빼볼까. 뭐 가끔 삐걱거리긴 하는데. 아 야 그래서 너 집은 구했어? 나 그래도 이번에 남편이랑 내 회사 가까운 곳에 집 구했어. 헐 대박. 서울에 집을 사다니. 야 사긴 샀는데 말이지. 우리는 일단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은행 가서 주택 담보대출이랑 사업까지 걸었는데도 돈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시댁이랑 우리 집도 조금씩 도와주시고 퇴직금 담보대출로 각각 진도 인출하고 은행에서 따로 신용대출로 마이너스 통장도 해서 겨우 샀어. 그럼 너 한 달에 대출금 얼마나 나가는 거야?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금 갚는데 나간다는 사실과 엄청나게 낮아진 신용 등급이지만 그래도 나 조윤주 서울에 내 집 마련 성공했다.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아파트값 오르면 장땡이지. 야 너네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일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 아, 뭐 어떡하겠어. 서울에 뭐 집 구하는 게 어디 쉽나.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대안이 안 서더라고. 아,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 어렵다 얘기만 들었는데 와 진짜 어렵구나. 성엽이 너는? 뭐 싱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 계획 같은 거 있어? 난 뭐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청약 들어준 거 있으니까 계속 이어가니까 당첨되지 않을까? 모르는 소리? 야 청약 당첨되기가 로또보다 힘들다는데. 아니 그래도 좀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너네 둘 다 큰일 나겠다. 자 수첩 꺼내. 펜 들어. 지금부터 내가 서울에서 집 구하는 특급 비밀 공개한다. 따라 적어. 연 리 지 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 집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주말마다 부동산 사장님들과 다과회를 즐기고 출퇴근하며 부동산 뉴스 1면 정독하는 부동산 빠꼬미 송선효가 다 알려드립니다. 자, 열리지 익숙치 않은 이름이죠.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서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 그러면 이 열리지움이라는 게 뭐야? 온갖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막 지지고 볶으면서 한 가족처럼 사는 그런 집? 아닙니다.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열리지의 가지처럼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함께한다 이런 의미예요. 열린빌리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는 뜻이죠. 자, 따라 읽어볼까요? 열린 빌리지. 열린 빌리지, 열린 빌리지, 열리지. 아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뭐 그래서 열리지움이 뭔데? 라고 생각했죠. 누군가는 600채의 번듯한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서울 집값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오릅니다. 뉴스만 틀면 서울 집값이 올랐대. 여기서 우리 3040 세대들이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국내 최초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열리지홈입니다. 나누어서 시작하고 저축하듯이 더해간다. 자, 먼저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이때 나의 지분은 요 정도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지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지분은 100%가 된다. 자, 4년에 한 번씩 형편에 맞게 취득해 나가면 됩니다. 아직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거. 물론 처분도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제3자에게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사실, 장기 보유를 할수록 처분 이익이 증가하고 자산 형성이 더 유리해집니다. 지금 가장 집이 시급한 사람들이 누구죠? 신혼부부죠. 자, 이쯤에서 문제 하나 풀고 가실게요. 자, 다음 중 연리지원 대상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1번 10년째 알콩달콩 마음만은 아직 신혼인 A부부, 자, 2번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여 드림카 볼보를 구입한 B부부, 3번 재혼한 지 3년 되어 5살 된 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C부부, 4번 결혼 3년 차 연봉 합산 1억 5천만 원 달성한 D부부. 정답은 3번입니다. 어? 재혼인데? 돼요? 네. 연리지옴은 초혼, 재혼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엄밀히 말하면 연리지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연리지옴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A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가 없지만, 내 집을 처음 소유하는 무주택자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1번은 X가 아니라 세모입니다. 자, 2번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어, 네, 5년 문제 없죠. 드림카, 아, 볼보를 구입하셨네요. 정말 부러운데요. 자산 기준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아, 1억 5천만 원 달성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연리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연리지옴 누가 신청할 수 있냐고요? 펜 들고 따라 적으세요. 첫 번째,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부부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신혼부부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소득 기준을 더 높이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이 2,764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신다고요? 당신도 가능합니다. 연리지옴 그냥 나조차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몸 하나 유의기도 어려운 좁은 고시원에 사는데 누구는 600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연리지옴은 바로 이런 불균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때문에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 세력들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청약 경쟁률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같은 찐!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을 위한 주택이 마련되는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연리지옴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연리지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제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런 줄 뭐 혼자 알고 있었어? 나야 뭐 워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맨날 SH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좋은 사업 없나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지. 야, 알아보면 이런저런 좋은 지원 진짜 많다니까. 아, 이거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얘들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도 빨리 결혼해야겠다. 뭐? 못하는 거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배고프지?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야, 나 아까부터 배고파 죽을 뻔했어. 오늘은 내가 청첩장 주는 날이니까 내가 산다. 아, 맞다. 그 연리지옴 어디서 하는 거랬지? 그러게. 제일 중요한 걸 잊을 뻔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아, 야, 배고프다. 이제 밥 좀 먹으러 가자. 어어. 밥 먹으러 가자고. 어, 맞다. 어, 이거 맞아. 연리지옴이야, 나야.